미니 시리즈하고 에어 시리즈하고 매빅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 기체 급이 있었습니다. 미니는 가볍고요. 가격도 가볍고요. 뭐 접근성도 가볍고 모든 게다 가벼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입문하는 사람, 가끔 가다가 비행하는 사람, 뭔가 드론이 필요한데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미니였고요. 대신 센서는 없습니다. 하방 센서는 착륙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센서니까 센서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에어로 가죠. 에어는 전후방 센서를 주면서 액티브 트랙이라는 걸 줬어요. 액티브 트랙은 진짜 활용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동차도 쫓아다니죠. 사람도 쫓아다니죠. 그리고 POI처럼 이렇게 비행하는데 부드러운 비행 또한 가능하게 만들죠. 그리고 카메라도 좀더 무게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카메라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로 기체도 등치도 좋아지고 에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빅 시리즈. 매빅은 전방위 센서를 주면서 카메라도 좋고 하이엔드급 바람 저항력도 가장 좋습니다. 그것처럼 매빅은 매빅만의 최상위급 그런 기체를 준 거죠. 그래갖고 기체의 급을 다 나눠놨는데 미니가 앞뒤 센서를 가지면서 에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에어가 갈 길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에어가 5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루머도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에어가 진짜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혹시나 그런 생각 혼자는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이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입문자 드론에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미니3 프로가 생기면서 입문자들도 액티브 트랙을 많이 쓸수 있게 된 거죠. 이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만 잘 알고 사용하신다 해도 이 드론은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액티브 트랙은 있는 드론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십시오.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드론 하면은 기대하는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절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물쭈물한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났지? 궁평항 가는 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길은 편도 2차선에 차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저번에 가계정님의 스팅어. 찍은 적이 있고요. 가계정님의 드론이 알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매빅3의 액티브 트랙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액티브 트랙 최대 속도는 40에서 45km이며 이 이상으로 달면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의 액티브 트랙 최대 속도는 제 달리기로는 알수 없습니다. 높이는 30이 거의 맥스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달려보겠습니다. 몇 킬로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 30킬로, 40킬로, 더 달려보겠습니다. 50. 지금 50이 되니까 못 쫓아와요. 그쵸? 최고 속도는 한4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트레이스 모드. 지금 앞으로 가게 해놨거든요. 내가 가는 방향 앞쪽으로 올 거예요.
지금 26km로 달리고 있고요. 부드럽게 앞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속도는 34km. 40km에서 크루저 해볼게요. 40km 크루즈. 아, 얘가 42까지밖에 못하니까 30km로 가볼게요. 비상등을 켜고 30km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가죠. 이거 정말 괜찮긴 하네요. 내가 액티브 트랙을 하면서 위치를 지정해줄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옆으로 가고 눌러주면 옆으로 가고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내가 가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틸트가 조정이 되나? 오, 조정이 되네요. 틸트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시원한 모습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약간 뒤쪽으로 하면은 야, 이거 딱 좋네요. 이런 모습 진짜 좋네요. 여기에서 POI까지 돌려볼게요. POI 누르고 고를 하면은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얘가 돌려고 합니다. POI를 조금 더 세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나랑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높이 42m 높이에서 17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를 한 바퀴를 돌아주죠. 액티브 트랙, 포커스 트랙까지 끝내니까 3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배로 바꾸시고 제 차를 잡고 다시 한번 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에 백, 고를 하면 앞으로 가자, 앞으로. 30km로 가볼게요. 30km로 가면은 드론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죠. 야야야, 30km로 가자니까. 30km로 비행을 하면은 거리를 하면은 지금 한참 이동해 왔잖아요. 한참 이동해 온 상태에서 요 위치로 홈포인트를 바꾸려면은 점을 누르고 메뉴를 호출한 다음에 안전에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홈포인트 업데이트 여기 있죠. 요거 눌러서 드래그 하거나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 조종기 모양 있죠. 조종기 모양 요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홈포인트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때 리턴 투 홈을 하면은 지금 조종기가 있는 이 위치로 홈포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로 옵니다. 자동차 액티브 트랙 결론입니다. 피사체를 놓치는 일이 없었고 움직임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위치 바꾸는 것도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차량 따라가는 영상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매빅3 프로의 액티브 트랙 속도는 40에서 45km입니다. 잠시 후에 사람 액티브 트랙 이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액티브 트랙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트랙 사용법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액티브 트랙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드론에게서 도망칠 수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모나게 그으면 됩니다. 이 긋는다는 거가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카메라 각도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그냥 누르고 바로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지금 비행전이라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그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물론 사물이 그냥 땅바닥이나 아니면 이런 벤치 같은 것도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은 잡아주긴 해요. 하지만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려면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가, 피사체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사람, 차. 사람이나 차가 확인이 돼야지만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려면 꼭 사람이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저를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 사람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트랙을 누르면 액티브 트랙이 돼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였을 때는 자동차가 나왔지만 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액티브 트랙에 얘가 내가 가는 방향에 뒤로 갈 건지, 앞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고를 누르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가는 방향에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가는 방향에서 뒤에서 찍어줘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앞으로 찍어주고요. 지금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드론은 서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할까? 오른쪽으로 가갖고 찍으라고 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찍어주겠죠? 제가 이쪽으로 앞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갖고 찍어줄 거예요. 이쪽으로 가갖고 이렇게 찍어줄 겁니다. 요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다시 누르고 앞으로 하면은 내 앞으로 와갖고 찍어줄 거예요. 내가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반대로 제가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바꾸면 제가 앞쪽이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내 앞을 찍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내가 진행 방향에 앞으로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한번 밀면, 스와이프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제 평행 모드가 돼요. 평행 모드는 정확하게 얘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고정이 돼 있었고, 내가 이만큼 가면은 높이는 3.4m잖아요.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와도 그렇고, 얘는 계속 이쪽에서 찍어주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도 여기서 찍어주고, 이쪽으로 가도 여기서 찍어주고. 그래갖고 드론이 찍어주는 방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평행 모드. 이런 비행도 가능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얘는 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3배줌까지 됩니다. 줌을 당기면은 줌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죠. 드론은 위치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줌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 POI 때도, POI가 재밌는 게 이렇게 돌잖아요. 돌때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돌려고 계속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도 얘는 돌아준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대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도 돌아줍니다. 그게 POI, DJI 제품의 미니 3 프로 이상급에서 사용되는 POI의 특징이죠. 그래서 POI가 되게 좋아요. 그냥 날려놓고 그냥 걸어가면은 전경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줘요. 이때도 조종이 됩니다. 상승하면서 멀리 보내볼게요. 상승하면서 멀리 보내면은 나를 POI 하면서도 이런 조종들이 다 돼요. 사람 같은 경우는 최대 높이가 20m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인식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22m, 21m. 네, 20m 정도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자주 찍잖아요. 풍경보다는 사람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가까이 찍는 걸 좋아해요. 최대한 가까이. 지금 제일 가까이 온 게 이 정도고요. 아,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서 빠르게 한번 뛰어 볼게요. 얘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 분명히 저보다 얘가 빠르겠죠. 분명히 저보다 얘가 빠르겠죠. 그런데 최대한 붙어서, 최대한 붙었습니다. 이때 여기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리고 마이크 그러면 옆으로 오게 오른쪽으로 와서 잡으라고 해놓고 냅다 뛰어볼게요. 냅다 뛰어보면 내가 되게 빨라서 얘가 옆으로 못 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내가 빨라서 얘가 못 온 거야. 그럼 온 다음에 한번 뛰어볼게요. 뭐야? 이거는 액티브 트랙이라 그럴 거예요. 평행이면 얘기가 다를 거야. 평행. 옆으로 가서 평행으로 하면은 얘는 정확하게 저 위치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거야. 야, 달리는 사람은 못 쫓아오네. 제가 잘 달릴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액티브 트랙에서 가장 인물에서 활용도 좋은 거는 그 액티브 트랙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POI라고 생각합니다. POI 느리게 돌려놓고요. 매우 느리게 그렇게 돌려놓고 이동을 하시면은 진짜 느리게 돌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OI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식했잖아요. 내가 얘한테 가면 얘가 뒤로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이야기할 때 되게 좋습니다. 화면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되게 천천히 돌아주거든요. 나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되게 느리게 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안 놓칩니다. 뭐 과격하게 뛰지 않는 한. 그래갖고 매빅3 프로를 따돌릴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정도 뛰는 거는 알아서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도 응원할게. 멋진 배경음악 부탁해요. 야, 녹화! 잠깐, 아직 전주도 안 끝났다. 오늘은 매빅3 프로의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빅3 프로를 구매하실 예정이거나 구매하셨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거나 구매할까 말까 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일 1영상 30일 챌린지 매빅3 프로 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